자, 오늘 펩트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지금 펩트론은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거든요. 예를 들면 2주 전에 펜익셀 시장 나왔을 때도 아래 꼬리가 잡히고 매수세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있을 때 개파락하고 또다시 그 가격대에서 저점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대로 보면은 러프하게 47,000원에서 52,000원 사이인데 여길 지켜준다라고 하면 세력들이 다시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 가격대를 깨게 되면 너무 오래 걸려요, 다시 상승하기까지가. 자, 그런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이 앞선 고점 구간이거든요. 이 고점을 우리는 저항이 강한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저항을 돌파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매수의 힘, 상승의 힘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자, 작년 6월부터 지금 1년 동안 돌파하지 못하다가, 자, 돌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강력한 뭐가 들어왔다? 매수의 힘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매수의 힘을 지켜주려면 상승 조정이 여기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면서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이슈 먼저 좀 살펴보고 어디서 매수를 해도 되는지, 어떤 가격대가 중요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이슈는 1200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은 결국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는 신공장에 투자를 하겠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한 가지 더, 신공장을 왜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결국 이건 어떤 거냐면 수요가 더 늘어나니까 공장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한 논리죠. 자, 결국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존의 공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자, 플러스 알파로 공장을 더 지어야 된다. 근데 1200억 규모의 유상증자라는 방식으로 공장을 짓겠다. 그래서 지금 회사 측에서 얘기한 거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1200억 규모의 주주 배정 후에 주주들이 안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실권주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송바이오파크 공장 내 유휴부지에 펩타이드 기반 약효지속성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신공장을 설립하겠다.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공장 짓고 제품 만들고 수요 찾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행가액을 보면은 45,000원 정도고 주당 발행가액 결정은 10월 23일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발행되는 신주 그리고 구주 청약은 10월 28일 29일 납입일 11월 5일인데 신주 상장도 11월 18일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먼저 과민하게 좀 반응한 부분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는 펩트론을 제2 알테오젠이라고 기대하고 있죠. 왜냐하면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글로벌 빅파마들도 주목하고 있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 기술 수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두 개 물질 모두 글로벌 기업과 물질 이전 단계 MTA를 체결한 상태고, 업계에 따르면 펩트론과 MTA를 계약한 기업은 노보도디스크, 일라이 12, 자, 비만 치료제에선 선두주자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재료는 계속해서 추가로 나오는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잡아드릴 거고, 자, 결국 지금 이 가격대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첫 번째 시나리오죠. 반드시 다시 이런 바닥 다지고 65,000원, 뭐 80,000원, 적어도 이 87,000원까지는 단기간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제 영상 꼼꼼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무조건 간다 간다 하는 사람 아니죠. 이 라인을 깨면요, 자, 이 하단에 검은색 선 보이시죠? 자, 이 검은색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밀리게 되면 여기에서 또 저점 다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다른 종목을 사야 돼요. 그죠? 그럼 지금 이 가격대만 지켜주면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 되냐? 자, 결국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죠. 그런데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포인트냐면 개인들이 놀라서 다 던졌단 말이에요. 아, 이제 이거 안 할란다, 펩트론 싫다 이러면서 던졌는데 적은 거래량으로 오히려 상승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꽉 잡고 있을 때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자, 55,000원이 녹색 선 보이시죠? 60일 이동평균선인데 세력들이 이제 중기 수익 관점으로 가장 많이 보는 세력선이에요. 그래서 딱 정해드릴게요. 이번 달 안에 55,000원을 복귀해주는 이런 양봉이 나와주고
자 21선 황금색선까지 복귀해주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이 녹색선만 복귀해주면 세력들이 이제는 상승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자 주봉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했었죠. 그죠?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저번 주죠. 2주 전에 시장이 흔들릴 때 이 아래 꼬리에서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중요한 거고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상승 조정 그리고 반등이 나왔는데 또다시 바닥을 다지는 이런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 확실히 이 자리는 마지막 신고가 돌파 마지막 매수 타점이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계속 챙겨보면서 자 이러한 실시간 타점들 하나하나 소통방에서 잡아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 변동성이 크다 보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타점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효자 종목이었죠. 뭐 태성 같은 경우도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 일주일 만에 우리가 8월 6일에 들어가서 세력선 지지라인에서 들어가서 저번 주 수요일에 세력 타점 55% 수익 청산을 했던 종목 태성이란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왜 말씀드리냐면 세력선을 지켜주니까 급등이 나왔어요. 자, 지금 펩트론과 패턴이 비슷합니다. 펩트론도 상승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고 세력이 찍어 누르고 세력선 지지 나오면 이제는 급등이 나올 텐데 자, 태성에서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보세요. 자, 태성 역시 상승할 때 미리 세력들이 매집보 상승하고 나서 세력이 찍어 눌렀습니다.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자, 패턴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점 지지 라인이 잡히니까 이 라인이 잡히니까 뭐가 나오더라? 급등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펩트론도 세력이 매집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V자 반등 나오면서 단기간 우리가 20% 지금 이틀 만에 저번 주였죠. 20% 단타 수익 챙겼었는데 자, 바이넥스 역시 세력이 돈이 들어온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미리 목표가 말씀드렸었고 자 바이넥스 보시면은 어떤 이슈를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결국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이 타이밍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바이넥스 역시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 앞선 고점에서 지지라인이 나오니까 급등이 나오더라. 자 똑같습니다. 바이넥스까지만 보겠습니다. 바이넥스 보시면은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인데 보세요. 자 앞선 이 고점 있죠. 여기를 지지해 줄 때 제가 여기에서 타점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틀 만에 20% 지금 다시 또 노려보고 있는 종목인데 결국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세력들의 매집봉 그 다음에 추세가 우상향 추세를 지켜주니까 반등이 나오더라.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펩트론도요 큰 흐름은요 앞선 고점을 지지를 해줄지 지금 챙겨보고 있는 구간이고 이 세력선을 지켜준다면 반드시 신고가 돌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자리가 강력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하나하나 제가 소통방에서 잡아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죠. 제가 매일 강조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4년에 한 번 오는 빅 이벤트예요. 세력들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정책주에서 급등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되고 또 정책주가 한두 달 끝나는 게 아닙니다. 6개월 1년 쭉 끌고 가는 게 패턴이에요. 그런데 나는 혼자 주식을 하다 보니 이런 정보도 없고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모르다 보니까 주식이 불안하고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입장해서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타점 목표가만 챙겨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에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만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제가 링크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링크를 공개적으로 올려놓다 보니 지금도 가끔씩 광고업자, 영업자들이 제가 올려놓는 정보, 뭐 차트 분석, 정보를 그대로 베껴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 인증해주신 분들만 제가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인증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를 같이 올려놨어요. 010-80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구독자 인증해주신 분들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입장 승인을 해드릴 거고 자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 대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승인해드릴 테니까 제가 개인 번호 올려놓은 이유도 우리 구독자라면 부담 없이 같이 들어오셔서 지금 시장 어떤 걸 봐야 될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챙겨보자 이런 의미가 있고, 결국 이 펩트론 같은 경우도 7월달에 급등 나올 때 세력들이 관리하는 종목이니까 급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시장에서 내가 텔레그램 못 들어오는 분들도 요청이 많았어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만 공략하세요 말씀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찾냐, 이게 어렵다라고 많이 문의를 주셔서 저를 응원해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이랑 최근에 세력 매집주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 6월달에는 3천당 제약이 있었고, 7월에는 대봉LS, 8월에는 태성이 있었습니다. 자 세력 매집주의 패턴은 대부분 비슷한데, 자 3천당 제약도 세력의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을 때 눌림목에서 제가 매수 타점 잡아드렸죠. 목표가 미리 말씀드리다 보니 편안하게 끌고 가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50% 수익 청산을 했었던 종목이 바로 3천당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말씀드렸었고, 자 5월 31일에 우리가 6월 달에 주목해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 싹 다 보내드렸는데, 자 당연히 제가 매수구간 목표가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우리가 매매를 좀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들어갔던 대봉LS 역시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자 대봉LS 7월달에 세력들의 매집봉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래량이 없을 때 들어가야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여기서 잡아들여서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가 3주 만에 50% 수익 청산을 했었던 종목 대봉LS 역시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이었죠. 그래서 대봉LS도 제가 재료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7월 11일에 제가 저녁에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한 번에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3천당 제약처럼 당연히 매수 구간 목표가 하나하나 잡아드리다 보니 매수 구간에서만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오늘 바쁘면요 내일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분할 매수하시고 목표 구간 도달하면 한 번에 매도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유기간 손절가 하나하나 잡아드렸는데, 자, 지금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만 공략을 해야지 내 계좌가 우상향하는 시장이고, 지금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11월에 미국 대선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급등 나오고 승부를 봐야 되는데, 나는 이러한 정보가 없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8022-7225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자 대봉LS 그리고 태성 그리고 3천당 제약처럼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 매수 구간 목표가 잡아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딱 한 가지 조건 다들 아실 거예요.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아직 깜빡하고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응원해 주신 분들은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하고 챙겨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통방이 필요하다, 그럼 소통방 입장 요청해 주시면 되고, 나는 이런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 번호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문자를 보내드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제가 매수 타점을 잘 잡아서 보내드려야 좀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계속해서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은 나오기 마련이고, 한 달에 한두 개만 이런 종목 매매해도 내 계좌는 상승 우상향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드리면서, 또 주식으로 대박나길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종목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